이런 것도 하나도 이런 건 누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예. 이거 뭐 하도 날 다 다르니까 이렇게 예. 내가 계속 테이프를 갈아붙여 가지고 진짜 웬만하면 이제 제가 그런데 얘도 반창고가 있고요 여기 얘도 지금 반창고가 그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그 귀하게 예. 예, 쓰는 게 좋은 거죠. 네, 예, 예. 뭐, 알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귀 있게 찾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 네모는 타이밍. 타이밍의 예술이다. 예술은 양보할 수 없다. 심미적 가치를 띠는 요 네모의 예술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타이밍이 중요한 게 뭘까요? 타이밍은 뭐? 소도. 예, 소도. 양현섭 씨. 사랑. 빨라요. 예? 사랑.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쵸. 왜냐면, 예, 예. 제가 상대방에게 갖는 그 시간과 그래. 상대방이 저에게 호감을 갖는 시간이 맞아야. 그렇지, 그래. 사랑이 불꽃이 피죠. 그래서 사랑은 타이밍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타오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모. 연모. 삶 자체가 타이밍 아니겠어요? 삶은 타이밍이다. 삶은 우리가 언제나 이런 선택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예. 웬만하면. 예. 그건 타이밍이죠, 말 그대로. 타이밍.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으면, 그 말을 했었어야 됐으면, 그러한 행동을 했었어야 됐고. 삶은 타이밍의 연속인 것 같다. 예. 아닙니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글자 수를 말씀드립니다. 글자는 한 글자예요.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강의할 때 잘 안 하는데 돌 선생님은 하십니다. 한 글자라고? 적절한 타이밍 합니다. 응? 서도 그렇죠. 악 아니에요. 악 아니에요. 감자. 자 감자. 욕. 욕.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욕은 타이밍이다. 욕이 예술은 양보할 수 없다. 인간이 살면서 욕이라는 거야말로 타이밍의 예술이거든요. 그 욕을 내 흉내를 내고 누가 함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건 진짜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근데 강의 중에 잘 아니, 강의뿐만 아니라 어디서는 네. 내가 욕을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네. 그 욕이라는 것은 정말 그 타이밍에 제대로 해야만 내가 욕을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는 적절할 때 해줘야 된다. 아니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상대방에게 그 욕을 해서 감명을 줄 수 있는 경지가 사실은 담론에 굉장히 높은 경지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시간의 예술이고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그 요게 또 다른 얘기가 이제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 비판을 굉장히 또 과감하게 하세요. 그 마이크 샌델인가요? 저스티스 쓴 저자에 대해서도 뭐 어느 정도 뭐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말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 좀 하셨어요. 뭐 이렇게 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마이클 샌델이. 예.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너무 과도하게 서양의 어떤 사상가라 그러면 무조건 대단한 것 같이. 네. 그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라는 게 한 대부분이 나보다 지력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거는 내가 네. 이게 서울대학 교수나 하버드 대학 교수나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네. 그거를 우리는 그냥 마이클 샌델 그러면 무조건 대단한 건저러면 하는데 야 이거 몰라도 이거 너무 이거 모른다. 이게 나는 정직하게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선생님도 같은 시기에 책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저기 하지만은 예. 내 책은 뭐 마이클 샌델 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 사람이 쓴 것보다는 내가 예. 더 많이 썼지만은 예. 뭐 그렇다고 내 책이 꼭 그 사람보다 나은 책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예.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의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이클 샌델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다양한 자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이번에는 도울 선생님의 한 강의에서 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강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뭐 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소도. 예. 내가 발설하면. 발설하면.